상담하겠는데 상담제 상담에 관해서 책을 읽어보거나 하면 주변에 제일 먼저 접하는 건 뭐냐면 심리학적 상담이란 말이에요. 부모 상담, 자녀 상담, 남편 상담, 아내 상담, 정신과 혹은 상담소 그 모든 부분에서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거는 심리학적인 상담이에요.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교회에서 뭐 상담 아카데미를 한다, 상담 학교를 한다, 상담 교실을 한다, 어머니 학교를 한다, 아버지 학교를 한다. 그게 그럼 어떻게 할까요? 그러면 자료를 살펴보면 이게 다 죄다 이 심리학적인 거예요. 건강한 부부가 되는 법 심리학적이고 또 사랑의 언어 심리학적이고 또 다 심리학적인 거예요. 그러니 이제 심리학에 대한 이해를 해야만 하는 거죠. 자, 심리학적인 상담 이론의 문제. 이제 물론 우리가 교재에 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교재는 좀 한번 읽어봤다 생각을 하고 간단한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이걸 다 읽어보진 않고 자 먼저 인간관 인간관에서 성경적 상담 심리 상담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왜냐하면 이게 대상이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 지금 신관 혹은 신론을 따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. 인간을 상담하려고 하니까 상담자가 있고 피상담자가 있고 위치는 분명하거든요. 상담자가 피상담자를 돕는 거예요. 상담자와 피상담자. 그럼 이제 이 사람이 피상담자라는 거예요. 상담을 받는 사람이다. 네, 어서 오세요. 자, 이게 우월한 입장에 있어요. 우월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시각을 갖는다고요. 피상담자는 어떤 사람들인가? 근데 이제 요 형태가 이제 결국은 이런 것을 갖는데 심리학에서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걸 알면 깜짝 놀라게 돼요. 심리학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가? 그리고 그대로 심리학적인 인간관으로 이 이제 피상담자가 이제 내담자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상담자는 상담자지만 내담자를 대하는 것이 바로 이 인간관을 보여준단 말이에요. 그럼 어떻게 보는가? 피상담자를, 내담자를 정신분석, 인간인지행동, 인간중심, 가족치료에서 이제 각각을 생각해 보면 자, 우리가 전에 이제 박스에 놓고 구분했던 것처럼 이 박스 안에 구분되지 않았을 때 박스 안에 구분되지 않았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박스 안에 구분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박스 안에가 아닌 선 안에 놓는 거죠. 그래서 개인, 집단, 표면, 내면 이런 기준으로 이제 심리 상담을 이해하는 거예요. 개인적인 내면을 하는 것이 이제 정신 분석이 되겠고 그다음에 표면적이고 그다음에 집단적인 부분을 이 부분에서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합시다. 이런 틀 내에서 적는데 이게 이제 정신분석 그다음에 이게 인지행동 인간중심 그다음에 가족치료 그리고 이제 이런 틀 내에서 인지행동, 인간중심, 정신분석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전체적인 틀 안에서 이제 개개인의 정신분석 내에서도 개인에 좀 따르면 뭐 이제 프로이드나 융은 좀 집단적으로 가고
그다음에 그 어느 선 수준에선가 아들러가 형성되고 인지행도 인간 중심에도 칼 로저스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거기에 또 다른 사람들 또 인지행동에서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고요. 그 파트 내에서 전반적인 이런 파트고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걸 선택할까를 고민을 했단 말이죠. 이제 우리 아까 김옥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학 내에서 심리학을 배우다 보면 이 안에서 이제 다 고민하게 돼요. 근데 이걸 이 전체를 이제 좀 좀 넓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. 좀 떨어져서 전체를 좀 이렇게 떨어져서 새로운 시각으로 이제 이걸 보는 거죠. 내가 이 부분을 이제 볼 때 좀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. 아, 이 모든 게 좀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자. 이 박스 안에서 결국은 밖으로 가는 거지만 워낙 이 밖이라는 게 사실 이 밖이란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. 이걸 빠져나올 수는 없으니까. 그래서 이 안에서 이걸 만들어가는 거예요. 이렇게. 이렇게 이거를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. 성경적 상담의 위치가 여깁니까? 아니면 여깁니까? 할 때, 이 안은, 좀 설명하기가 조금 한계가 있어요. 왜냐하면,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 심리학적인 세계 안에 있거든요. 심리학적인 세계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리고 나중에 또 계속 얘기하겠지만, 이 인지행동, 정신분석, 인간중심, 가족치료라고 말하는 이 이론들은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. 그냥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. 그리고 그런 생각들, 그런 유형들이 결국은 아, 내가 생각하는 게 가족치료였구나. 내가 생각하는 게 인지행동이었구나. 정신분석이었구나. 인간중심이었구나.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심리학과 혹은 심리상담을 하는 곳에서 네 가지 이론을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. 그럼 어떻게 결정되어지냐 하면 옳고 그르는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개인의 성향대로 변형이 돼요. 내가 정신분석적인 성향이 있고 정신분석에 관심이 있다 하면 정신분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인간 중심에 더 이끌린다 하면 장단점을 따져서 내가 결국 취사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결국은 내가 기본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가에 따라서 그걸 이끌리게 돼 있다. 자력과 같이 나를 당기는 거예요. 그리고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런 삶 속에서 살았어요. 가족 치료와 같은 삶 속에 살았고 인지행동 같은 삶.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우리의 어떤 인생사에서 생겨나는 그런 모든 아이디어를 뭉친 것뿐이지 이론화한 것뿐이지 하나님으로 떠나온 그런 삶을 이게 누군가 예를 들어 뭐 스키너가 왔으니 우리에게 인지 행동적인 생각을 주입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. 어느 총구석에서 심리학자들의 뭐 심리학자의 심자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지극히 심리학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건 이게 다 인간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이런 사고에서 탈피한 사고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객관적인 사고를 가졌다 하더라도. 실제로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 한 복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한 복판에서 이 영향을 이겨내면서 이제 발전하는 거죠. 그래서 이 박스가 결국은